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6월 16일 일요일 6월 3주차 일요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 일요 경마. 자 금요 경마와는 조금 차원이 틀리네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혼전 경주가 그만큼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비슷한 능력을 지닌 마필들이 일요일날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자 이변이 발생한다면은 1위 경마에서 이변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위 경마도 변함없이 필봉이는 4경주를 엑스파일 승부로 준비해놨으니까요. 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는 일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자 부산 1경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혼합 4군 1000m 마련 경주죠. 지금 12두에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5번 금포 철마를 제외하고 나면은 기타 나머지 마필들은 지금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직전 경주 깜짝 우승의 주인공인 1번 오칼라 빅뱅 그리고 또 이번 경주 4번 러블리 러블리 자 휴양을 거친 이후에 주행검사 1분 01초대의 기록을 세운 썬더포스 직전 경주 인기 끌고 승부 없었죠. 자 고속성장 그렇기 때문에 금포 철마와 함께 입상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1번 4번 7번 9번 또 배당이 더 나온다면 11번 야단법석 우승 뭐 이러한 마필들이 자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5번 금포 철마가 자 후지 이기수 직전 경주에 반짝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롤링스톤과 프라이빗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3착이다. 그런데 3착도 마신 차이가 좀 났죠. 4마신 좀 덜 간 것 같아요.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뒷심 쓰는 그 모습에서도 걸음이 상당히 좀 여력이 있었는데 자 3착이었다. 결론은 롤링스톤이나 프라이빗이 강했다는 그러한 그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금포 철마는 직전 경주 승부를 하서 깨진 마필이지만 가서 진 말이에요. 승부를 해서 진 말이지만 롤링스톤이나 프라이빗이라는 강마들과의 대결에서 깨진 거기 때문에 요번 경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칼라 빅뱅, 뭐 러블리 러블리, 썬더포스, 고속성장, 야단법석 우승 이러한 마필들하고 한 번쯤은 맞짱 까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결국 5번 금포철마와 자 입상권 후차권에서 과연 어떠한 마필이 더 힘을 쓸 수 있느냐 누가 더 뒷심을 발휘하느냐 자 스피드 있는 이러한 아주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금포철마와 함께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1경주부터 적중을 해서 자 쉽게 자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7번 썬더포스 좀 재미있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1번 오칼라 빅뱅 직전 경주 상당히 호기력이 나왔는데 자 이 마필도 이제 그 걸음이 완전히 터지고 있죠. 그렇다면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가 나올 수 있는 오칼라 빅뱅 금포철마와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7번 썬더포스가 최고 관심마죠. 요주의 보병 뭐 주행검사 때 뛰는 모습만 보여주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입상권의 도전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이 경주는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조촐한 그러한 레이스 흐름이죠.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비슷한 이러한 전력들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던 보헤미안 투톨 요 마필이 지금 어떻게 많이 좀 팔려줄까요? 자 기승기수가 좀 약한데 직전 경주 비인기 마필 갖고 요 쏴먹은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도 들고 있죠. 자 V9이 데뷔전인데 1200에 도전을 한다. 주행검사 1분 06초 1 주행검사 때 기록은 자 우리가 계산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1200에 나올 정도면은 그만큼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자 지구력 보강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장거리를 대비한 이러한 마필로서 이번 경주 물론 검증은 필요합니다. 또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도 엿봐야 되는데 후지 기술을 기승시켰다. 자 이거 승부 타이밍 같아요.
자, 2번 V9 관심 마필. 여기에 8번 미스 에이프럴 홀랜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홀랜드 기수가 자 울둘지마방에서 일주일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씩은 타죠. 그리고 항상 머리 승부합니다. 이번에도 이 미스 에이프럴 자 머리 승부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7번 뜨거운 열정이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한 수 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결국 7번 8번 그리고 데뷔전이지만 2번 V9 관심 마필 이렇게 해서 3파 정도로 압축을 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부산 2경주가 되겠고요. 자 3경주 국산 4군 1600m 별정 경주가 되겠는데, 요번 경주에도 출전한 마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능력이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자, 가장 눈에 보이는 마필은 1번 금강비경, 여기에 6번 슈퍼스피드, 그리고 9번 이그니스 퀸, 자, 8번 전우기에까지 한 4파전 정도로 압축이 가능해 보이죠. 또 최근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직전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5번 메간포스도 자 지금 노림수를 줄만한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1600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도 1600을 뛴 말이 없어요. 그나마 부진 마필, 기복을 보이는 1번 기륜이나 3번 엑설런트 파워 두 마리 정도가 1600을 뛰어봤지 나머지 마필들은 1600에 처음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가 이 거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뛰어왔던 마필들의 능력이나 앞으로의 그 마필의 능력상 자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마필들 9번, 8번, 6번, 2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3경주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2번, 6번, 8번, 9번, 4파 정도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4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네, 4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국산 3군 1400m 경주. 자 오늘 1위 경마야 정말 재미있게 표정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번 4경주도 정말 재미있게 짜여져 있죠. 능력 마필들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두의 마필 중에서 자력 입상 가능한 세력이 한 8마리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혼조도가 높은 경주예요. 자, 경주거리도 1400이죠. 이 1400m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1400m에 물론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또 핵심 포인트예요. 자, 부러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하지만 필봉이는 이번 경주 제대로 된 승부로 때릴 수 있는 마필, 제대로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을 가지고 항구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마가 부러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직전 경주에 뛰었던 상대들 약 편성 속에서의 우승과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많은데, 오늘 편성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강편성 속에서 과연 직전 경주 우승을 했다고 인기 말하면 자 이건 코미디죠. 직전 경주 머리 쳤다고 머리 팔리면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경마라는 것은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고요 편성도 중요합니다. 물론 조교 내용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승부 의지까지 우리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4경주에서 자 같이 뛰었던 상대가 강편성 속에서 뛰었던 마필인지 아니면 약한 상대들하고 뛰었는지 여기까지 우리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머리 쳤다 해서 인기마가 된다라면 이건 아닙니다. 자를 수 있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싹 잘라내고요 직전 경주 비록 꼴찌를 했더라도, 직전 경주 비록 두루지를 못했더라도 요번 경주 편성 운이 좋은 또 마필 능력이 있는 놈을 가지고 승부를 보자. 그래야 지난주에 조강과 같은 마필 조강의 썬더라이더 75.0배 제대로 한 방으로 찍어먹고 때려먹었듯이 이번 부산 4경주 엑스파일에서 한구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A급 메인 승부 성적 좋아요. 샌드킥 스카임은 지난주에 또 먹었습니다. 자 필봉이 6월달 들어와서 지금 엑스파일 승부 A급 메인 승부 계속해서 적중이 나오고 있죠. 아주 불적중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한번 1위 경마에서 배당 승부 한번 봅니다. 제2의 조강, 제2의 조강으로
75배짜리 아니 그거에 못 미친다 해도 분명한 것은 20-30배는 좋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 엑스파일 승부 1위 경마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5경주는 국산 1군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12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12두의 마필 중에서 4번 프리딕터 능력상 한수위가 아닐까요? 아, 11번 고스트 위스퍼가 있네요. 능력으로 놓고 본다면 11번 고스트 위스퍼가 한수위죠. 강축으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프리딕트와 고스트 위스퍼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해 보이는 경주. 여기에 자, 최근 2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1군 승군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 한 번 더 우승을 차지했던 청춘불패가 고스트 유스퍼와 함께 자 30팀 울줄리 감독 산하에서 두 마리가 나와있다. 요거 지금 둘 다 승부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2번 11번 또 4번 3파전 구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2번 11번이 한진마필 자 청춘불패와 고스트 유스퍼가 한진마방 승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에요. 자, 이 세 마리의 마필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자, 잘 찾아봐야 되겠죠? 특별하게 지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선전해주고 있는 5번 하늘의 축복. 자, 황금전사. 세맹주. 터프타이거. 요 정도가 다인데요. 자, 경주거리 1800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요주의 복병은 10번 터프타이거라고 보여져요. 자 3월 3일날 경주 기억나시죠 팬 여러분. 터프타이거의 럭키댄서 필봉이가 그때 당시에 터프타이거의 남도특급을 한방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럭키댄서의 임성실 기수가 날라들어와서 남도특급을 잡았죠.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필봉이는 요거 틀렸던 그런 경주예요. 하지만 남 터프타이거를 노렸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도 A급 메인 승부를 노렸던 이유가 있죠. 2월 3일 경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노렸었던 거고요. 또 최근 두 번의 경주 철저하게 덜 갔죠? 아니 덜 갔다기보다는 걸음만 재보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에 10번 터프타이거 워낙 취입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800이면 오히려 1600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이 마필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이미 출격할 수 있는 준비 끝나 있다. 양영란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요거 승부 걸렸어요. 아마 터프타이거가 제대로 승부를 때리면 청춘불패나 고스트 위스퍼 프리딕트와 한번 맞짱 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터지면 바로 10번 터프타이거다. 자 능력상 2번 4번 11번 3파전 구도인데요. 자 프리딕트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뭐 붙잡고 털어먹었죠. 후지희 기수 승부입니다. 자 16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호남 1군 1900m 경주 14두의 마필 자 1번 프리스킹덤 그리고 4번 영광의 재현 야 여기에 9번 누리채강 10번 랩스핀 5번 천재보고 그렇죠. 자 13번 행복드림 14번 샌드하이 자 폴포리스트 받아주지 아유 보다 보니까 맞네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많습니다. 자 혼전도가 상당히 높죠.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마필의 기본 능력상 자 한수 위아라고 할 수 있는 1번 프린스 킹덤 충마로 인정해야죠. 게이트까지 1번 게이트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자 이 마필 우레시 기수가 60kg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에서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1번 프린스 킹덤 일반 경주에 나왔고 또 만난 상대들도 해볼만 하죠. 좀 약하다. 그러면 프린스 킹덤 이번에는 자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지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프린스 킹덤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편성이 아닌가 싶어지죠. 하지만 4번 영광의 재현이 마음먹고 때리면 얘가 선행을 나가는데 선행이면 영광의 재현 더 뛸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자 반짝이 팔렸던 말이죠. 하지만 영광의 재현
직전 승군전 1군 강자급 맞히는 우승터치나 와일드 명운을 제압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엔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영광의 재현이 세력전에 나서고 있다라면은 자 1번 프리스킹덤과 함께 동반입상 가능해 보이고요. 5번 천재보고가 한동안 고전을 했죠. 마필의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면서 고전을 했는데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자 막판 추입력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행이면 더 뛴다 누리채강 61kg의 부담 중량 과연 62kg를 달고 승부를 할 것이냐? 직전 경주도 61.5kg 너무나 높은 부담 중량으로 인해서 누리채강이 인기만 얻었지 부러졌던 마필이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부러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을 긁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61kg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한 번 더 부러질 것이냐 아니면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한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가는 랩스핀까지도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하다. 자 인기마필 중에 가장 불안한 인기마는 바로 9번 누리채강이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 한번 털어먹었다면 이번에 한번 더 안 갈 수가 있다. 아니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인기마필 9번 누리채강을 세게 보기보단 오히려 1번 프린스킹덤을 놓고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부산 6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 경마 의외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산 6개 경주 자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죠. 배당은 부산 1위 경마에서 많이 지금 나올 것 같네요. 자 필보기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마방의 승부 의지 또 승부가 누가 더 세게 걸려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고 알아봐서 팬 여러분들에게 1위 경마 시간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승부 마필들 꼭꼭 찍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도 대박나는 일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봉이가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하는 일요일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필봉이 물러갑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6월 4주차 경마 시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